건실하게 살기로 했어. 건실하게. 혹시 나무 남는 거 없어요? 혹시 또 저 더 줄 거 있어요? 너도 좀 몇 개 줘봐. 남는 거 있어요? 남는 아이템 있어요? 혹시 거미 눈깔 있으세요? 남는 거. 뭐 없으세요? 예. 뭐 없으세요? 아 저요? 제가 출석 부를 테니까 참고 해주세요. 네네네. 자 회백토. 네. 받았습니다. 균사체. 없습니다. 아홀르트리 아. 담긴 양동이. 아이 스탠리님 오랜만입니다. 아 돌리님 안녕하세요. 에이. 예. 아이고, 그 옆집 잘... 이웃이시죠? 네 그럼요 그럼요. 어디더라?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거는 노돌리님 댁이에요? 네 요번에 재건축했습니다. 오씨 저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 도감 해야 돼서 토끼 가죽. 토끼 가죽? 토끼 가죽 썩은 살점 10개 필요한 거죠? 아 네, 이러려고 온 건 아닌데 다이아, 이거 뭐지? 다이아, 뭐. 그것도 모아야 돼요? 처음 아 예예예 예, 예. 도감 네 예예 아 요거 허겁지겁 요거 뭐지? 없어 허겁지겁 없어. 엄청 많이 했어요. 마법이 부여된 황금사과도 주셨네? 엄청 했어 엄청. 저 지금 27개 함, 3개 함은 저 땅도 살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린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예 굿즈 하나 만들어 주시죠. 아 굿즈 어떻게 만들어요? 혹시 좀 안 쓰시는 물건이라든지 뭐 좀 약간 애정이 담긴 아이템이라든지 아. 혹시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까요? 예예. 와 이건 뭐야? 뭐람? 굿즈 컬렉션 방이거든요. 당사자들에게 이제 직접 다 이렇게 받은 겁니다. 아이템에다가 예.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시. 이름이 나오거든요. 아 윤희가 한번 쓴 발톱 깎기. 아 손톱 깎기.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해서 주신 겁니다. 우와 진짜 여기 음침도 맥스다. 졸라 음침해. 막 찾아가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다 본인들이 직접 제 집에 찾아오셔서 어쩌다 보니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굿즈 제작이 된 겁니다. 아 그리고 막 놀다가 네, 이제 네네네. 먹고 남은 거 허겁지겁 주워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 붙여놓고 네, 다 직접 다 그리고 써준 거예요 방금. 네. 아 그렇구나. 아 저도 뭐 네네. 없나? 맛있네. 와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랑 똑같은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극혐이라고. 우와! 우와 만들어졌어. 징그러워. 오~ 진짜 음침해. 고맙습니다. 진창민님. 예. 여기도 있네? 여기 벽 유리세우. 건너편은 뭐냐면은 이제 이초홍이라는 친구 유리세우면. 땅이고요. 일로와. 그리고 저기 건너편 있잖아요. 저기 예. 개보고 형님 집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놨거든. 와. 야 무슨 뭐 게임하는 거 같아. 보건님네. 아 여기 어떻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열어드릴까요 그러면 잠깐? 예예. 예. 아, 오! 그게 여는 이게 여는 거야? 네, 잠깐 열어드릴게요. 네. 아 이게 여는 거구나. 닫을 땐 어떻게 해요? 공통이구나. 닫을 땐 다시 유리 닫으면 돼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진창맨님. 아 여기서 나가면 돼요? 안 거예요. 네. 아 이제 못 만나요 우리? 네. 네. 아 네. 나중에 뵙죠 나중에 또. 네. 아니 이런 문이 어딨어. 아 근데 왜 교류가 없나 봐요? 왜 어떤 거요? 왜 문을 왜 굳이 안 만들고 왜 이걸 부시고 들어가고 그러게요? 이렇게. 그러면 서로의 그 프라이버시를 좀 침투할 수 있으니까. 아 자기도 최소한의 모르게. 얼굴만 보자고. 마우스 딸깍 이게... 잘못하면 이게 발자국이 생겨요. 아 이게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안 하는 거죠. 발자국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배추에다가 이걸 한번 깨면은 발자국 생겨요. 아 이게? 오! 이런 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 발자국 신고하시면 포상 금지가 하나당 1,000원 드리려고. 쌌다. 끝까지 네. 이거 봐. 제가 챙겨드릴게요. 경찰! 희나님 아직 직업을 안 가지셨네요? 이거 이제 경찰이 와서 이거 다 치워줄 수 있어요. 아니 저... 희나님. 저 억울합니다. 이게 발자국...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저 억울합니다. 그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예예 예예. 발자국 시스템을 설명해 주신다고 한번 파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함정 누가요? 아니 연습 어느 분이? 한번 파보라고 했지. 초홍님이 고속도로로 밀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아니 이거는 두 발 이거 시원하게 고속도로 미셨는데? 아 죄송해요. 이거 그, 나머지 머리 다 잘라야 돼요 이거. 아니 해보라고 하셨어. 사장님이랑 예. 심청맨님이랑 그 그런 관계로 왔는데? 사장님이 누군데요? 풍월량 사장님. 아 그래요? 예, 예. 언니 이제 풍월량님이 사장님이야. 풍월량님이 사장님 아시죠? 사장님. 아유 저희 서장님 은혜에 제가 항상 저 서장님하고 예, 뭐 제가 이 옷 입고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예, 그래요? 지금 예. 되게 필요했었는데 이거 알죠 풍월량 여기 누구 밭이에요? 저희 집이요 초홍님 그걸 왜 감사합니다, 해보라고 했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어? 아니 해보라고 아니 해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지 아니 그만하라고 말을 안 하셔서 그만하라고 말 안 하셔서 그만 아니 근데 아 저 감옥 가면 어떻게 돼요? 저 오늘 못하면 3일 뒤에 올 수 있는데 저 절대 감옥 가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 저
저 들어온 지 20분 됐어요. 된대요. 20분 됐습니다. 저 보석금도 없고요. 저 도감도 없고요. 재판하면 돼요. 인민재판. 북한이에요? 인민재판을 해요. 아. 아, 그러면 저 제가 뭐 하면 될까요? 막 뭐 직원 할게요. 직원. 뭐 이런 거. 직원? 근데 경찰서에서 같이 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온 지 한 20분 돼가지고 다 바뀌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감옥을 안 가는데 빵에서 나온 느낌이에요. 상정벽해가 됐어 지금 세상이. 아, 감옥 갔다가 한 7년 뒤 출소. 오, 내 건물이 없어. 내 건물이 없고 막 다 바뀌었어요. 막 그리고 막 경찰서장님도 있고 막 뭐. 지금 도감 몇 개 하셨죠? 저 이번에 30개 딱 했어요. 목표였어요. 오늘 40개까지. 내 집을 소개시켜줄게. 아, 40개 채우기? 합의. 제가 40개 채우면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와, 그러면 본인은 저는 신고를 안 할게요. 본인은 좋을 것도 없고 그냥 진짜 갱생하라고. 그렇죠, 아, 그렇죠. 기회를 드리는 거죠, 제가. 웰컴. 천사 아니야? 오늘 40개를 해보도록 야, 하자. 훈이야. 예. 예. 자, 네. 어떤 도감들이 남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벚나무 하셨나요? 벚나무? 아, 벚나무 안 했습니다. 벚나무. 묘목도 안 했습니다. 짙은 참나무. 벚나무, 참나무. 나무부터 좀 캐면서 그 예. 묘목 작 좀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마님. 제가 덕분에 사람 구실합니다요. 자. 아, 치명 일로 와요. 예. 제가 예? 이거 드릴게요. 이거 어, 어떤 거? 섬세한 손길 도끼거든요. 이걸로 예. 캐면은 좀 캘 거 많을 거예요. 정이 있잖아요. 야, 그래도 멋있다. 그 혹시 또 저 더 줄 거 있어요? 제가 물론 그 업적 거를 그냥 바로 줄 수 있는데 그러면 형의 그 형량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토끼고기.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바로 주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도감을 하라는 거지. 아니, 나한테는 의미 있는데 본인이 정해 의미를. 아니, 형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 악놀 때 지금 하는 걸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잖아. 난 지금 달라진 거 안 보여. 어? 형 지금 아무것도 안 늘었잖아. 아니, 너한테 그릉빙이에 피가 흐르고 있어. 나 오늘도 이래 돼? 제 아버지는 어. 거지입니다. 혹시 아니, 겉에만 넣어? 토끼고기 좀. 어, 토끼고기는 겉에만 꾸민다고 다가 아니야. 나 얼씨구 지구 들어간다. 아니 이게 피가 그릉빙에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겉에 이거 그래, 뭐 변호인 이런 거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번듯하게 살려고 해도 이게 안 돼. 인간 설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냥 기본이 천에. 네, 저 어. 지금 집도 세운 거 보이시죠, 제 집 여기. 아, 돌 올라왔어 이제. 저 이제. 예. 하늘을 못 삼아 살지 않아요. 아, 바로 여기 제 집이에요. 이게요? 이게? 예, 네, 많이 늘었죠? 나 이거 그래픽 어때요? 버그인 줄 알았어, 진짜로. 나 옆에, 하필이면 옆에 이게 있어서 깨진 건 줄 알았어. 아니, 나 근데 원래 벽이 없었잖아, 나는 원래.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지, 그래도. 원래 집이 뭐였지? 원래 집이 뭐였더라? 집 없었잖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 어디가 문이에요? 어디가 문이에요? 아들 집에 왔으면 문으로 가야지. 아, 여기 문 있네. 아, 일로 들어가면 안 돼. 문으로 갑시다. 그래도 개방감은 있네. 문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 아, 그래? 아이고, 문 단속은 안 해. 그 아무나 들어오라고 미리. 아, 맞고. 그래요? 아. 그래도 이거는 안 아무나 못 열게 해 놨네. 아, 이거 안 열려요. 형 근데 전 넣을까요? 아, 그럼 뺏어 가겠지 또? 안 돼. 아, 안 뺏어. 안 뺏어. 구경만. 안 돼. 뺏어 가서 또 이거 퀘스트 깰 거 있나 찾아볼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안 나한테 안 주면은 그 발자국 남는다. 발자국 남으면 본인만 이래. 형 발자국 남는 거 여기 없다고. 그거 남는 게 따로 있어. 근데 이거 진짜 진짜로 짓다 말았네 여기. 그죠. 근데 어쨌든 나 늘고 있잖아. 나도 난 지금 노력하는 중. 아 근데 많이 발전했다. 예. 나도 이거... 분발을 해야겠네. 예. 네, 요거 일단 해보실래요? 허겁지겁. 이거랑. 어, 오케이 이기 이기 오케이. 진실하게 살아. 나 거의 땅돼지야 그냥. 아 이거는 그럼 하나 줄까? 오늘 40개까지만 이거... 딱 하죠. 그러면. 와. 그러면 좋다. 이거 하나 드립. 이거는 아마 바로 될 거임. 여기 하나 있다. 대장장이 형판 이거 보면은. 허겁지겁. 아 여기 있다 있다. 어어 형판. 형. 그냥 줄줄 나오는구만. 인장 줌. 어디 인장 뭐야? 뒤엔가? 저 고생해. 네, 인장 줬어요. 오케이 인장 안장이야. 안장이야. 안장 알았어. 아니 글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변호사야? 나 오늘 사건 하나 다 해결했어. 아니 우리 마을의 변호사는 까막눈입니다. 아니 뭘 인장이래. 아니 졸려가지고 말이 헛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어, 아 이거 좀 더 좀 줘봐. 좀 더 있나? 더 없어. 아니 곡괭이 다시 돌려줘요. 아 곡괭이? 왜? 나도 다시 캐게. 나 그거 사실 섬세한 곡괭이 별로 없어. 아 알았어. 뭐야? 아 가짜 곡괭이잖아! 아 이거 죽어서 왜 모르는 척? 이럴 때만 또 모르는 척하네 이거? 아니 나 잘 몰라. 뭔데 아니잖아, 그게? 이럴 때만 모르기만 몰라 방패 이거 또. 아니 그게 알았어. 뭔데 대체? 이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요.
곡괭이 받은 거 그냥 줬는데 왜? 알았어, 그럼 어? 그냥 이거 쓸게. 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도감 좀 줄 거 있으면 주고. 좋잖아. 아니 이제까지 받으셨잖아요. 아니 그 효니야. 지금 몇 개 하셨어요, 도감? 근본을 잊지 마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어설프게 어 너한테 맞지 않는 옷 입고 살다가 너 봐라. 2, 3일 뒤에 난 예언한다. 너 이렇게 결국 이렇게 돌아오게 돼 있어. 어? 사람이 말이야 뿌리를 알아야 돼. 네 뿌리는 이거야. 거지라고. 거지가 거지답게 살아야지. 어? 왜 바뀌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자꾸 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아니 뭐 한글도 못 읽는 사람이 뭔 변호사라는 거야? 넌 거지가 막 어울려. 이 집도 과분해 너한텐. 이 집만큼은 나한테 과분하다지 말아줘. 이 그래픽 버그 같은 이 집도 너한테는 과분하다고. 너한테 어울리는 것처럼 감옥이야. 너 네가 가야 될 곳은 이제 감옥이라고. 이 아빠 이런 아빠 필요 없어 나도. 어 그래. 그러니까 아무튼 그 훌륭하게 사는 거 보니까 참 보기가 좋고 하지만 곧 돌아올 거라고 난 믿고 있고 난 언제든지 아니, 뭐야, 이 자리에서 이거.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덕담이야 악담이야. 네. 우리 정상에서 보지는 말고 지하에서 봅시다. 알았어요. 어. 형. 바닥에서 보자 그럼요. 우리. 고생했어요. 2년 뒤에 바닥에서 만나자.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그래 그래 보기 좋네. 도감 지금 몇 개 하셨어요? 알게 모르게 엄청 많이 했어요. 36개 했어요. 36개? 4개? 아니, 4개. 오늘 4개만 네. 더한 다음에 개꿀 팔죠. 우리 오늘 40개만 한다 했잖아. 야, 나 진짜 이거 천사 아니야, 초옥님? 진짜. 아, 마님? 마님 천사 아니에요? 아니, 이게 원래 예. 솔직히 이게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들어오신 건데 안 놀아보면은 그렇잖아요. 도감장만 맞아. 하면 솔직히 재미없잖아. 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마님밖에 없구만요. 도대체 생각을 하는 거지. 따라오려. 아, 예, 아, 마님 하루 가자, 갑니다, 하루 가자. 예. 저 마님만 믿고 갑니다. 저 뛰는 게 뭐죠? 왼쪽 컨트롤 네, 눌러주세요. 너무 앞서가시는 거 아니에요 마님. 예. 아, 왼쪽 컨트롤 누르시면 빨라져요. 마님 제 발이 막 움직임이 있어요. 어. 예. 아유 둘새가 너무 빨라졌네. 아유 주차할 수가 없네. 좋아. 네. 어디로 가야 되지? 일로 쭉 가면 된다. 일로 쭉 가면 따라오렴. 따라오렴. 예 마님. 근데 마을이 내가 왔을 때는 이러지가 않았는데 이틀 만에 오니까 많이 바뀌었어. 이 건물들도 많이 올라오고. 이 테트리스 마을도 있고. 뭐야? 저 테트리스는? 테트리스 마을 뭡니까? 낚시상점. 낚시상점. 아, 난 저런 것만 보면 이제 저작권이 자꾸 걱정돼가지고. 저 정도는 뭐 예. 괜찮죠. 요새 괜찮은 좀 비슷비슷한 거죠? 게 많으니까. 예, 예. 제가 뒤에다가 나무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예. 그거를 한번 해가지고 두감작을 합시다. 요거 드시면 어디 있어요? 누구야? 아, 감사합니다. 세범언니가 뒤에다가 던졌습니다. 세범님 하고 여기 제 나와바리에요. 가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뭐 4개만 모으면 경찰 돼요. 신고합니다. 안 가면. 그지야 뭐야. 도감 몇 개 모았어요? 근데 오늘 해야 되네. 이제 97개. 심청매님도 구걸을 하고 다니세요. 아니,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항상 매 서버 할 때마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하는데 항상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허겁지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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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돌쇠 잘 먹네. 네. 이번만큼은 내가 다르려고 했는데 허겁지겁 마님 쌀밥이 너무 맛있구만요. 그래 그래 많이 먹거라. 예. 일을 해야지 않겠느냐. 예. 아, 42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구만요. 예, 저는 이제 아, 행복하게 살겠구만요. 그 마님 또 그러면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내일이 아니지. 네 다음에 또 오시면 그때 또 10개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예, 저 드릴 건 없고 그 뼈다구라도. 어, 저 이거 필요해요. 도감작 하십시오. 예. 은혜가 품 돌쇠 되겠습니다. 요. 좋습니다. 예, 예. 발전해서 돌아오십시오. 예, 네, 꼭 은혜 갚겠습니다요. 뭐해? 나 낚시꾼 됐어. 나 낚시하러 가려고. 뭐야, 너 경찰 아니야 이제? 아 때렸었어. 그거 막 맘대로 바꾸서 우와! 야, 너 이렇게나 좋아해줘? 너 경찰 그만뒀다는 얘기 듣고 이제 뛸 듯이 기쁘구나 내가. 그러니까 방방 뛴다. 나의 부담스러운 자리여가지고. 아니 너 경찰은 내가 아까 봤는데 그냥 네, 노예야 노예. 사람 할 일 아니더라 진짜 힘들다. 뽀만 하면 불려다니고. 뭐 그래 너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낚시가 더 재밌어가지고. 바깥에서 낚시를 좀 하고 다니려고. 아니 그러면은 그 맘대로 바꾸는 거는 뭐 돈이 안 들어? 그 띵코인이라고 형 선물 받으면은 거기에서 랜덤 상자에서 양띵코인이라고 나오잖아. 그거 형 30개 모으면은 변경할 수 있어. 형 근데 아직 직업이 없지 않아? 60개 모아야 돼 도감을. 아 잠깐만 내가 그러면 생선 같은 거는 뭐 중간에 가다가 좀 줄게. 너 근데 왜 자기가 낚시꾼인 줄 아는 사이코패스 살인마 같아. 아 또 그러다 또 아니야. 아, 이거 얼굴 왜 안 바꿨어? 아 스킨 그거 아니라니까. 나 아까부터 계속 그래.
직업 뭐 할 거예요? 네, 내가 직업을 갖는 날이 올까? 과연? 2주일 동안 운영되는 서버인데 내가 과연 그런 날이 나에게 주어질까? 일단은 뭐라도 사람들한테 17일반 좀 집 구경하고 다니면서 훔치면서 한번 각을 봐봐. 그게 그렇게 해서 한 42개 모았어. 사실 내가 이번 서버는 건설적으로 살라고 했거든. 근데 항상 끝은 똑같아. 그지로 살아 그냥. 그래도 저기 직업은 한번 최초로 한번 얻어봐야지. 2주간 할 거라면서. 너도 좀 몇 개 줘봐. 기다려봐. 자. 직업. 허겁 죽어. 잘 먹는다. 너무 배고팠어. 너무 배고팠어. 잘 먹는다. 잘 먹어. 독감이 너무 고팠구만요. 그거는 없나? 호박? 호박은 진유한테 가봐. 거기 진유가 종수형 농사하는 옆에 호박 농사 같이 하거든. 안 되는데? 아, 종수가 많네? 너무 많지? 아니 종수야, 너 여기 있으면 뭐 채팅이라도 할지 왜 말을 안 했어? 잠깐, 아니, 누가 종수야? 형이 알아서 잘 판단해가지고 한번 이게 캐진마 근데 진유 오니까. 아, 그러니까 종수라는 게 움파루파 같은 뭐 그런 개념이었어? 이거 녹두로님이 다 정리한 상자거든 여기. 여기서 전직한 사람들 많아. 아, 이게 필요한 거 해서 깨라고. 어, 여기 다 있어. 일단 다 가져가고 다시 돌려드리면 되잖아. 어, 뭐 그래야 돼. 아, 나 밀씨앗이 필요한데 밀씨앗이 없네. 어, 밀씨앗 저 있어요. 드릴까요? 예. 저희 여기 이사 왔어요, 팀장님. 러너님 잘 계시죠? 잘 있죠 뭐. 아, 왜 한숨을 저는... 쉬세요? 아, 저 같이 사니까 자꾸 싸우네. 아. 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싸우시죠? 네, 아니 여기 마크 집도 같이 합쳤거든요 이번에. 아니 안 지겨워? 지겨워요. 아니 여기서까지 합쳐. 사도 함께 하고. 아, 왜 여기서까지 합쳐. 아, 나 저 짝에다 별장 하나 지으려고요. 이거 아, 다섯 좀... 개, 저 다섯 개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본인은 나가서 뭐 저기 바람도 쐬고 오고, 아, 뭐 나는 뭐, 여기서 이러고 같아. 있고 빛을 못 봐요. 비타민 D 같은 거 있으면 좀 하나씩 좀 주세요. 좀 비타민 먹게. D 비슷한 게 있으면 좀 드릴 텐데 거미 눈깔밖에 없네요. 거미 눈깔이라도 먹고. 눈깔이니까 뭐 눈에 좋겠죠. 좋겠죠 뭐. 눈 좋은 건 또 간에도 좋습니다. 또 그래서 아, 나이 들수록 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간은 이제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가만 냅두면 이제 한 80% 날아가고 나서야 그때야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꼭 지방간 조심해야 되고 같은데. 지방간 없는 그 성인이 없어요. 저 무조건 지방간 나오거든요. 러너님도 지방간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간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 네. 고지혈증, 지방간, 뭐 혈압 뭐 이 정도는 보통 달고 있습니다. 당 관리해야 되고 당은 괜찮아요? 이거 여기서 해야죠.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 그 건강검진을 좀 받아봐야 해도 되는데 결과가 막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나오진 않나 봐요. 나 해본 적이 없어요. 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요? 네. 30살 넘었잖아요. 네, 넘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래. 아, 그래서 그래. 아, 나는 왜 당연히 왜 내 또래로 알았지? 40살 되면 이제 그게 있거든. 당 관리도 해야 되고. 저 내일 모레 40. 아, 연상인가? 아니. 아, 연상연하인가? 아, 내가 연상연하거든. 아, 우리와 TMI? 러너랑 저요? 예. 연상이에요. 아, 그렇구나. 연상이에요. TMI를. 아니, 내일 모레 마흔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아, 아, 그래서 저는 이제 한 40살 가까이 되면은 보통 그러거든요. 성인병 이거 이제 그 수치가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짱짱.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음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시켜먹고 이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해먹을 수는 없잖아요. 시켜먹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관리가. 받으셔야 될 텐데 2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될 텐데. 2년에 한 번. 네, 건강 검진 꼭 하시고요. 예, 그 대장 감사합니다. 내시경 대장 내시경 꼭 해야 됩니다. 그 러너님 꼭 설득하세요. 아, 안 받았다고? 하라고. 아, 이거. 예,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거 귀찮다고 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요. 아, 그거 해야 돼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네. 아, 해야 됩니다. 무섭기도 해요, 사실. 근데 뭐. 저는 TMI지만 처음 할 때 실패했어요. 왜요? 장 세척이 덜 돼서. 막이래. 뭐 그거 물 마시는 거? 네, 물 마시는 거. 물 잔뜩 마셨는데 당일날 검사할 때 그 잘 안 보인다고. 내가 차 있었고. 아, 주책이야 정말, 그지? 좋은 예. 땅 고르세요. 조심히 예. 들어가세요. 예, 건강하세요. 러너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직업 있으시네요. 네, 이게 저 무슨 직업이지? 세무사예요. 세무사요? 세공사. 아, 그렇구나. 혹시 네. 남는 거 있어요? 그 아이템. 저 어떤 도감 거요? 직업이 없어서. 아, 도감. 그냥 안 쓰는 아이템 있으면. 이거 어떠세요? 아, 이따 안 했다. 개꿀. 개꿀. 아싸. 와 보실래요?
아, 뭐 어떻게 마침 사탕수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탕수수가 필요한 사람을 만났담. 참 무슨 동화 같은 그러게요. 이야기가. 잘 떡이네. 어. 와 여기. 그러면은 제가 진짜 내가 그냥 DNA대로 사는 것 같아. 결국은 돌아오네. 예 고맙습니다. 야호. 예. 네 들어가세요. 예 예. 띵코인 패티캣 패드 어떻게 뽑아? 오 코시를 뽑았어. 그 음침하게 생겼냐? 지가 히어로인 줄 아는 사이코패스 강아지 같아. 이 이거 어떻게? 오! 한턴 말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별로 안녕하세요. 그 아 이거 뭐? 아 애가 많이 안 무거워해요? 걔 한 번씩 만져보실래요? 안 물죠? 예. 어 혹시 한번 만져보세요. 저도 반려견을 하나 키우는데 예. 제 반려견이랑 싸움 한번 시켜보시지 않으실래요? 어 할 수 있어요? 아, 얘인데. 어 안 할래. 걔는 맞아요? 예, 예, 반려견이에요. 걔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키우는 반려견인데. 이거 메이플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믹스 골렘 아니에요? 아, 그 섞였어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쪽이시고, 아, 어머니는 강아지 쪽이시고. 예, 예. 알파이트인가? 아, 안 싸울래요. 아, 아쉽네요. 좋은 상대가 될 것 같았는데. 저 그 다른 게 아니고 그 네. 도감 해야 되는데 남는 아이템 있으면. 맹그로브 나무 원목, 정글 나무 원목, 자작 나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우리 귀엽고 하시네요. 아 또 오랜만에 뵙네요. 어 저번에 사기당 받아서 잘 기억하고 있죠. 아 그 노래 때. 어 안녕하세요 유인님. 안녕하세요. 예 유인님도 여기 양심 자판기 좀 한번 둘러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사셔서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돈을 넣으시면 돼요. 어, 그게 상응하는. 돈이 없는데. 돈 없어요? 이거 돈인가요? 이따 동기예요. 이따 이거 코인이래요. 저 먹었어요? 어 이거 10만 원짜리라는데 에... 이거 되게 좋은 거라는데? 네 맞아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 더 가져가세요. 하나만이에요? 너무 좋은 건데 하나만이라고요? 아 하나 더 가져가요 그래 하나. 아니 열 개도 가져가면 안 돼요? 에 기분이다. 박스 좀 떠가. 이 박스 떠가. 야 나 이거 오늘 장사 접는다. 심하해 심하해. 야르끼리 야르끼리. 그거 사기 아니에요. 우리의 추억을 그렇게 기억하지 말아요. 아 추억이 맞나요? 사기 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인간 세상의 추억을 유니콘 나라에서는 사기라고 그렇게 부르는구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은 추억이었죠. 아 이번에 아, 좋은 추억 가져가세요. 나 말도 없이 다 가져간다. 오 이거 뭐야. 아 오케이 그럼 강화 띵쿨키다. 고마워요.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오 쪽 네. 어, 나 처음 봐. 다 왔어. 이거 먹으면은 배고픈 거 다 늘어나고 건강할 수 있고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이상한 걸로 기분이 좋아지는 쿠키다고? 맞아요? 네. 요약하면? 네. 아 기분이 좋아지는 쿠키. 아, 알겠어요. 그럼 김오치 쿠키. 아 김오치 쿠키. 네. 아 알겠어요. 잘 먹고 가세요. 예, 요거 드릴게요. 아, 어 감사합니다. 이거 뭘까? 예. 김오치 쿠키 3개 감사합니다. 혹시 거미 눈깔 있으세요? 거미 눈깔은 없습니다. 아 거미 눈깔. 아 거미 눈깔 없어요? 어. 이거 진짜 좋은 쿠키예요. 잘 받고 가세요.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이거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요? 여기요 여기. 아니요 이거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 사장님 선생님! 제가 손에 들고 있어요. 아 여기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에 들고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 네. 있으면은 방향 감각이 생기실 거예요. 어, 띵, 양띵님 안녕하세요. 오! 야, 근데 야, 되게 부자 같으시다. 금갑바 입고 계시고. 예, 이거 저 가오 때문에 이런. 오, 이거 완성. 님이 그렇게 가셔. 꽤나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입니다, 선생님. 우와,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별 말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 그럼 몇 개 있냐? 56개? 나 오늘 한 60개 뚫겠는데? 나 이거 사실 포기했거든. 직업 갖는 거? 이게 필요한 거야. 우리 사회에서 왜 이거 어? 제 사회화 교육을 왜 시키냐?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을. 혼자 자립할 수 있는 희망을. 그 선생님. 예, 예. 제가 좀 드릴 거를 이것저것 좀 많이 가지고 왔어요. 오! 근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예. 96년생 황인준 화이팅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96년생 황인준 화이팅! 아유 너무 야호! 감사합니다. 그 야호! 96년생 이재환 화이팅도 한 번만 좀. 96년생 이재환 화이팅! 아이고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띵우님 혹시 도감 네. 남는 어, 거? 도감 남는 거 잠깐만요. 일단은 도감에서 어 땡큐. 도감님도 하나 드릴게요. 이거 그 좋은 거요? 영혼 모래 10개. 아, 이거 도감이구나. 도감이구나. 블레이즈 막대기. 이것도 있으신가? 이거. 어. 오, 없어요. 나 저 블레이즈 막대기. 10개 되네, 10개?
오오오 오, 오, 됐어요. 두 개 다 했어요. 드릴 오케이, 거 감사합니다. 있나?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대박. 야호. 팀장님 도감 좀 필요하세요? 도감 저 62개 했어요 벌써. 몇 개 채우실 거예요? 저 100개 모아서. 그러면 좀 몇 개 드릴까요? 예. 그러면 여기가 저희 지금 잠깐만요. 아싸 아직. 아싸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파밍하러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하기 귀찮은 거 드릴게요. 멀리 막 몇 시간 여행 가야 되는 거. 오 예. 잠시만. 누군가 다 그지 단계를 거치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쵸. 저는 또 첫날부터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한 거라. 잠시만요. 누군가 10개씩 드리겠습니다. 그지라고 하지 말고 그 모험가라는 거 있잖아. 노비스. 아 또 침착맨님 같은 분들이 계셔야 저도 뿌듯하니까요. 그죠? 그쵸. 남을 뿌듯하게 해주시는 거니까. 자존감 올려드리는 거죠. 덕분에 자존감 맥스요 지금. 오 요거. 이거 나, 내가 아까 봤었어. 내가 이거 봤어. 산호들 이거 필요했었어. 나. 이게 좀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그리고 부르렁생이 요거까지 드리면 산호 거의 다 하셨을 거예요. 이거까지 하면 아니 산호는. 어떻게 매번 할 때마다 신세를 지지? 참 이것도 참 정말 그러니까요. 뭐 이번에는 침착맨이 뭐가 콩고물이라도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아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밖에 야생은 뭐 절대 안 가실 거세요? 아니 이제 가려고요. 저 섬세한 속에 곡괭이 생겨서 이제 가려고요. 아 그러면은 좋은 방법 있어요. 가위 드릴게요. 네. 그걸로 우클릭해서 네 깎아 다니세요. 알겠습니다. 저 그 깎을 때마다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드렸으니. 아 예 예 고맙습니다. 맞죠? 꼭 은혜 갚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또 물어보고 싶어서 긴 말 주세요. 안녕하세요. 케이크 하셨어요? 케이크요? 우마이.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도감에 들어간 거예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안 했어, 딱 나이스, 봐도 안 했어 내가. 오, 네. 오,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말만 우선 해주세요. 아, 저 72개 했어요. 오늘 오기 전까지 72개요? 네, 저 30개도 안 했었는데 오늘 구걸해서 다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저 그리고 뭐야? 섬세한 네. 손길 그 생겨가지고 이제 그 광석 네. 캐면은 한 10개 금방. 방입니다. 네더 사마귀가 이 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가운데. 네. 아, 이건 했어요. 아, 그럼 다시 주실. 근데 있는 거 드리자마자 너무 싸늘. 아니. 아, 잠시만요. 뭐 없으세요? 예. 뭐 없으세요? 아, 저요? 저 자작나무 묘목. 자작나무 묘목이요? 정글나무 묘목. 아, 묘목 종류가. 제가 출석 부를 테니까 참고 해주세요. 네네네. 뿌리 내린 흙. 뿌리 내린 네, 다음. 흙. 자, 안 왔고. 네. 자, 회백토. 네. 안 왔습니다. 네, 회백토. 그리고 균사체. 없습니다. 진흙. 아, 진흙 있습니다. 진흙 10개. 진흙 10개 왔니? 네. 아, 진흙 10개 왔습니다. 잠시만요. 그래. 단단한 진흙. 아, 단지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고 있는 중이구나. 네네네. 그래 기다려보자. 그리고 자작나무 네. 원목. 아 우리 원목 친구들은 거의 그 없습니다 집에. 진흙 이거 빨리 안 오면 결석 처리한다. 아 금방 가요. 자 아홀루트리 담긴 양동이. 양동이 친구들은 무리입니다요. 얘네들 단체로 쬐꾸나. 말 나온 김에 자 진흙 만드는 체험 가겠습니다. 오고 있다는 친구가 이거구나. 네. 아. 이 물병을 여기 흙에다가 한번 설치해 보십시오. 어? 요렇게 이 친구가 진흙입니다. 아 아싸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거 드디어 나중에 지선으로 열... 네. 아, 채팅이 자꾸 긁는 채팅 나와요. 아 자 의지로 사는 것도 서럽는데 그러면은... 야무지겠다. 야 고맙습니다. 이거 선물. 아 이거 안 돼요. 이거 나중에 되게 중요한 거라서 잘 아껴두셔야 돼요. 그래요? 네. 채팅창에 이 정도면 띵코인 줘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아니요. 나중에 중요한 거여서 안 해요.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거라도. 예. 저 우유 진짜 좋아하는데. 예. 감사해요.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찾더라고요. 아 감동. 네. 저지방이에요.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2개 한 번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조심히 가세요. 예. 예. 네. 그냥 끝이다. 오늘 끝이다. 오늘 100개 하는구나. 나 오늘 100개, 미안해. 100개 할 줄 몰랐는데. 미안해. 좀 뭔가 멋있는 걸로 하고 싶은데. 금 원석 블록으로 하고 싶은데. 우와 멋있다 이거 피라미드.